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파트를 뒤덮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로 막막함을 호소했다는 광식 씨. 막막합니다. 수없이 울었어요. 아마 여기 서민들도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홀랑 바가지 쓰는 심정으로 나가면 뭐 갈 데 없잖아요. 광식 씨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지금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을 헛사는 일이 많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리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서민들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광식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합니다. 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이 한 6천 세대쯤 있는데 그 분양 전환가 그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5년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했던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대통령이 지금 공약해놔놓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 지금 시위하러 왔죠. 서민들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돈이 없는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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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 들으셨죠? 예! 표가 필요할 때는 표 달라고 우리 신년공인들처럼 애교라고 부분이 있지만은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이제는 남을 날 아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가서 시위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네. 그 국토부에서 현재로는 답을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그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경우 국토부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만나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갔고는 이게 그 어차피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국토부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5년형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처음에 계약 사항을 바꾸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크고 이미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미 그 처음에 당초의 계약대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형평성 이렇게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3만 3천 가구가 이미 계약한 대로 분양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판교 주민들의 계약서만 바꿔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주민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미 분양된 10년형은 감정가가 아니라 상당수 확정된 분양가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기분양했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로 이미 기분양했다고 얘기하는 3만 3천 원은 거짓말입니다.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서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달라고 욕을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지방공사, 서울공사, 지방공사가 확정분양가, 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 확정분양가로 분양한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로, LH가 감정평가로 분양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중간에 계약서를 변경해 분양 조건을 바꾼 10년형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판교의 경우처럼 감정가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또 뒤에 이제 중학교 만들어지면 그 당시까지도 내가 5층에 사는데 5층 아래는 다 미분양했어. 5층 아래는. 분양에 실패한 김포도시공사는 중간에 분양 방식을 확정된 분양가로 바꾸었습니다. 예. X가 쳐져 있는 이거 뭐예요? 아, 요거는 지웠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운 거예요. 아, 김포도시공사 측에서 이... 그지, 분양해서 지운 거예요. 확정된 분양가란 아파트 가격을 사전에 정확히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분양 가격을 매기려다가 건설 원가와 적정 이윤을 반영해 아파트 가격을 미리 확정지어 분양한 것입니다. 저희만 그 당시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민간도 확정 분양가 분양을 많이 했어요. 적정 이윤은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서 주는 그 당시 국가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의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이윤이고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는 판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방식을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이 3건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분양 조건을 5년형으로 바꾸자고 공약한 김병관 의원. 국회 의원님들도 설득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저희 이제 계속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어쨌건 국토부에서 완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소지가 있다. 그 개정 제출된 개정안이 위원회 소지가 있어서 그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만 3천 호가 계약 내용대로 이미 분양 전환되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